네, 오늘 뉴스앤 이슈는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네, 연휴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연휴는 항상 빨리 가고. 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오늘은 좀 5G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음 5G가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인 건지 먼저 좀 들어보죠. 네, 이 5G에서 6G까지 이동, 차세대 이동통신망을 놓고 속도 경쟁이라든지 안정화 경쟁이 치열하고 한창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볼 EM5G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5G랑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그러니까 5G 특화망이라고 해서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G 특화망을 지난해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명칭을 EM5G로 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5G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3사가, 통신 사업자가 자신의 이제 주파수를 전국 단위 로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대중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EM5G 같은 경우에는 통신 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이 자사의 목적대로 건물이나 토지 같은 데에 좀 한정된 구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특화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기업이 공장이나 건물에서 기업용 5G망을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통신사한테 이 5G망을 빌려서 쓰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게 된다면 그 활용성이나 이점이 보다 이제 확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커지겠죠. 그리고 LTE나 와이파이보다 보다 좋은 품질의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동성이나 확장성, 그리고 보안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관련 사업에 급속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작년에 특화망 전용 주파수인 4.7GHz 그리고 28GHz를 EM5G만의 그런 주파수로 공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파수 할당 기준이나 절차도 완화하면서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로 할당을 받은 사업자에 추가 할당을 하는 등 이런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현재 이 5G를 수요를 충족을 하고 있는 게 6GHz 이하의 그런 주파수 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산업 생태계에서 조금 더 고속의 그리고 좋은 품질의 이런 통신망을 요하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떠올려봤을 때 자율주행이라든지 VR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다 대용량의 고속의 그런 품질을 요하는 그런 통신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8GHz 대역의 도입이 필수였는데요. 사실상 이 전국망으로 28GHz 대역을 좀 까는 게 어렵다, 이런 게 좀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통신 3사가 이 28GHz 기지국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좀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많아져서 투자는 필요한데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 EM5G가 대안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EM5G를 구축을 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서버로 올리는 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서 뭐 작업을 고도화한다라든지 생산성도 증대를 하고, 나아가서는 뭐 신사업 같은 이런 기회 촉진의 기회가 마련된다는 데에서 여러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표로 그림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마트 물류나 스마트 공정, 이런 로봇 설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신속하게 대규모 트래픽 처리가 가능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뭐 5G 드론이나 고화질 라이브 생중계 같은 고객 대상 혁신 서비스도 뭐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이나 편집,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리스크와 시간도 좀 크게 줄일 수가 있어서 대량의 콘텐츠 유통 혁신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이런 신기술과 융합을 해서 대내 사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좀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장들이 열리면 관련 업체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임을 가질 것 같아요. 뭐 네. 삼성 쪽 이야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나 한국전력 쪽에서도 뭐 사업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을 좀 접했던 것 같은데 특허만 구축에 많이 좀 나서겠죠? 네, 지금 실제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보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2인 5G 주파수 할당받은 사업자는 세 곳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예. LG CNS, SK 네트워크스까지 이렇게 세 곳이 주파수, 2인 5G 주파수를 할당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첫 상용화 사례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쪽인데요. 예. 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은 것이 네이버 제2사옥에 삼성전자의 2인 5G 전용 장비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5G 특화망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가 2인 5G를 이용해서 수백 대에 달하는 로봇과 정보를 주고받고요. 로봇의 이동 경로를 초저지연, 그러니까 지연이 없이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걸 이제 기반으로 사업 곳곳을 누비면 임직원들한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택배를 이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나 도시락 배달 같은 것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활용도는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인 5G로 자율 이동 로봇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창원 공장에 로봇을 활용을 해서 물류를 자동화하거나 공장 내부 구조를 디지털 형태로 본떠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공유 하고 원격 제어하는 환경을 상반기 중에 구축할 것이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다른 사업자인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LG 이노텍 구미 2 공장 안에 지능형 서비스가 되게끔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2인 5G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할당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활용도를 높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걸 보다 다른 기업들도 열심히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 SDS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한국전력 이런 곳들이 주파수 할당이나 또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기업들이 특허망 구축에 나선다고 하면 기존의 통신 3사들한테 조금 뭐 불리한 것이나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주가에도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이런 일반 기업들이 할당을 받아서 진출을 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목적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2인 5G, 5G 특허망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목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이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깔리는 5G망과 사용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이것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파이가 커지니까 통신사들도 좀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오히려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네트워크망이라는 게 구축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사례들을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나 LG 뭐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뭐 기술이나 비용들이 마련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보다 필요한 것이 이제 중소기업 측이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나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통신사, 기존의 통신사들이 뭐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 또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협력 사례가 있는 것이 LG 플러스가 이제 CJ 쪽이랑 2인 5G 관련해서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이 좀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동안 5G 섹터를 바라봤을 때 이게 아주 핑크빛 전망만은 나온 건 또 아니었잖아요. 된다 하다가 좀 돌아간 적도 있고 결국 이런 포인트에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 수혜 업종을 본다고 하면 통신 장비주 쪽에 그러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테크망 시장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한 37% 이상 연평균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2027년까지는 9조 원대 그리고 우리나라만으로 한정지어 생각해 봤을 때도 한 4,500억 원대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증권사들도 관련해서 이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선별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대해서는 국내나 글로벌 시장에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서진 시스템, HFR, 오이 솔루션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 기업을 좀 언급을 예.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시장감투에서도 비슷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사업 진출에 가장 가시적인 장비사가 HFR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라고 이렇게 두 곳을 언급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관련 이슈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예상이 되는 만큼 예. 좀 연계돼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선별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통신 장비주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주들을 좀 가려내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5G 섹터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장 흐름을 워낙 뭐 좋지 않다 보니까요. 관련주들 다 낙폭을 좀 기록은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주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